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일부 지역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3도, 낮 기온 3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나 눈이 그친 뒤 밤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그 밖의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전라도와 경상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서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에 5mm 내외,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동부와 제주도 산지에 1cm 내외, 강원 내륙, 강원 남부 산지에 1에서 5cm, 강원 중북부 산지에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건조특보 확대 발표 가능성이 있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며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수요일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